친구들 안녕! 카톤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순수 언니예요. 우리 모두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와, 봄봄봄봄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또 우리 친구들 이 노래 알까요? 우리 친구들은 봄 노래 뭘 알고 있나요? 개나리. 개나리? 개나리. 이거 요새 어린이집에서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어디 뭐예요? 아직 봄 노래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네요. 어쨌든 봄이 왔어요, 친구들. 이제 밖에는 파릇파릇한 예쁜 꽃, 잎도 났고 날 거고, 뭐 하얀 목련도 필 거고, 노란색 개나리도 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봄을 맞아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지요? 맞아요. 네. 너무 예뻐요, 꽃은.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사순절. 지난주에 십자가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오, 맞아요. 저도 밥 먹을 때 옆에 놓고 나서 그거 보면서 밥도 먹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십자가 보면서 밥이 넘어가나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나요? 그렇게 우리 언니들이 예수님을 많이 많이 생각을 했군요. 그럼 제가 언니들이 얼만큼 예수님을 생각했는지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퀴즈. 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리본 언니가 사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자, 친구들 안 보일까 봐. 자, 이렇게 언니가 퀴즈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주주 언니부터 같이 볼게요. 네. 사순절이란 무슨 주일 전을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 올라가는 부활지? 오!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사순절이랑 부활주일 전에 며칠간일까요? 우리 리본 언니! 사순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40일. 오! 4일 아니고 40일. 오, 볼까요? 맞았는지?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자, 40일의 기간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땡땡땡을 기억하고 십자가! 오! 십자가! 딩동댕 맞았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뭐 하는 시간일까요, 리본 언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맞아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 40일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사순절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어른들도 금식을 하고, 금식은 여러 친구들 밥을 안 먹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많이 안 만지기, TV 안 보기 이런 거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아, 우리 언니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군요.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도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언니가 준비했습니다. 자, 뭘 할까 하면은요, 바로 짜란! 이게 뭐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색종이하고 가위하고 네임펜, 그런 펜을 갖고 우리 언니들과 쿠폰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쿠폰? 네. 제가 나는 TV를 매일매일 보고 싶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TV 한번 안 보기 이런 거, 아니면 스마트폰 엄마 거 맨날 몰래 가져갔는데 예수님의 40일 기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안 하기 이런 거, 아니면 엄마 설거지 하시는데 도와주기, 친구에게 뭘 양보하기, 뭐 이런 거 쿠폰을 만들어서 내가 실천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언니들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빨리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 종이로 쿠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몇 개 해요? 몇 장? 몇 장 만들어요? 몇 장 각자 원하는 장수를 해도 좋은데요. 네 장 한번 해볼까요? 네 장이야. 언니들은 그동안 뭘 제일 재밌게 막 했어요? 저는 텔레비전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유튜브 많이 안 볼 수 있어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보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시간에 그러면 뭐 할까요? TV 안 보고? 큐티하기? 어? 큐티가 뭐예요? 큐티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하루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 큐티하기 한대. 그래 큐티하기. 그럼 나도 큐티하기. 예수님 생각하면서? 네. 큐티. 저는 친구를 만나서 친구랑 함께 재미있게 놀 거예요. 동생이 자꾸 놀아달라고 하는데 그때 귀찮을 때 있거든요. 근데 동생하고도 한번 놀아줄 거예요. 저는 친구에게 간식 나눠주기 할래요. 맛있는 간식 나눠주기. 저도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만 배부르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눠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게 할래요. 어머, 그거는 너무 심심하잖아요. 대신 시간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친구를 도와주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매일도 아니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언니들보다 더 잘할 거예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엄마 심부름 쿠폰 만들었어요. 자, 언니들 쿠폰 만들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보여줘볼까요? 와, 이렇게 잘 안 보일 거지만 타라라라란 우리 친구들 이렇게 각자 집에서 색종이로 쿠폰을 만들고 이 쿠폰을 하루하루 뽑으면서 친구들이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어 친구들 이렇게 적어 다음에 이거를 어떤 통 속에다 집어넣고 매일 하나씩 뽑아서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할지 일단 설거지 도와주기 설거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 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언니들도 이 쿠폰 갖고 일주일도 씩씩하고 신나게 지내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40일을 기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모두 안녕!